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호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CREST로 불균형 데이터에서 지도학습 기반의 이 클래스 리밸런싱 셀프 트레이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구글 클라우드 AI에서 함께 연구해서 2021년 이 CVPR에 억셉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 수가 104회나 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버뷰와 논문 이해를 위한 이 백그라운드 소개, 그리고 본 논문 방법론과 실험 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을 선정한 배경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이 지도학습 기반의 불균형 데이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지도학습에서는 불균형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이 준지도학습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이 레이블의 일부가 없는 불균형 데이터를 많이 접하게 되고, 제조업 기준에서 이 소수 클래스가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이 클래스 리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준지도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이쪽 방면에도 이제 연구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자 해당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 통념적으로 이 소수 클래스의 프리시즌이 높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소수 클래스의 수도 레이블이 레이블 셋에 포함될 때 리스크가 적 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샘플을 추가하는 것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티컬하다 할수 있고, 따라서 이 프리시즌이 높은 이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샘플을 레이블 셋에 추가를 해서 이 클래스 균형을 도모하고 제너레이션이 지날수록 바이어싱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준지도학습 연구는 이제 암묵적으로 이 균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 오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기존의 SSL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인 크레스트와 크레스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이 크레스트 플러스를 제안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과 조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이제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불균형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 변수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하나의 값에 치우친 이런 편향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현실 문제에서 많은 영역이 다음과 같은 불균형한 데이터를 띠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 다수 클래스에 바이어시 되다 보니까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이제 소수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다음 예시는 반도체 칩의 정상 불량을 TSNE를 통해서 이제 나타낸 것인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상과 불량에 굉장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학습에서는 이 데이터 레벨 방법에서 이 샘플링 방법, 그러니까 스모트와 같은 이런 샘플링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알고리즘 레벨에서는 웨이트를 주는 이런 비용 민감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양상불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런 불균형 데이터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세미나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해당 논문에서 프리시즌이 높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 소수 클래스는 파지티브로, 그리고 이 다수 클래스는 네거티브로 표현을 해주고, 에큘러시는 이제 다양한 실험에서
평가 매트릭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은 모델이 이제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 실제로 파지티브인 것들의 비율이 되고, 센시티비티 혹은 리콜은 이제 실제로는 파지티브인데 모델이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들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셋에서도 이 프리시즌과 센시티비티 그리고 이 스페시피시티를 활용해서 다양한 평가 매트릭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지도 학습은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에 소모되는 자원과 비용의 증가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레이블 데이터가 작을 때이 레이블 되지 않은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준지도 학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스무스니스 어썸션은 이 고밀도 영역의 데이터 포인트 X1과 X2가 근접하게 있다면, 이 대응하는 아웃풋 Y1, Y2도 근접하다라는 가정이고, 이 클러스터 어썸션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동일한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데이터 포인터들은 이제 동일한 클래스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로덴시티 어썸션이 되는데, 이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확률 밀도가 높은 곳을 지나지 않는다. 즉, 이 아래 그림에서 보셨을 때이 실선이 아니라 이 점선을 디시전 바운더리로 가져간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니폴드 어썸션은 사용하는 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저차원의 매니폴드로 보낼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SSL을 분류한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해당 분류 체계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서베이를 기반으로 이제 발췌를 해왔고,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이 프리딕션 모델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이 인덕티브와 트랜스덕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인덕티브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수도 레이블과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이 래퍼 방법, 그리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추출하거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이제 목적 함수나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시저로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직접 넣어주게 되는 이 인트린지컬리 세미 슈퍼바이즈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덕티브의 경우에는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지 않고 레이블 프리딕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따라서 이 인포메이션이 데이터 포인트 간에 직접적인 이런 커넥션을 통해서 프로파게이트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 베이스 방법론들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 래퍼 방법 중에서도 이 셀프 트레이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SSL 방법론 중 먼저 이 믹스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정훈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조했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믹스매치는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믹스업, 이세 가지는 모두 아우르는 방식인데,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의 컨피던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을 때이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의 그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언레이블 데이터의 컨피던트를 높이기 위해서 이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를 활용을 해서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믹스매치에서는 해당 과정을 이제 샤프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소프트맥스 템퍼러처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라지 t분의 1 텀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t를 0으로 가져갈수록 이제 더 작은 엔트로피를 가지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이제 준지도 학습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클래스 예측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예측 분포와 augmentation 했을 때의 예측 분포를 클래시파이어가 동일하게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업은 이제 지도 학습에서 사용되던 방법으로 이 데이터와 레이블을 각각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믹스 매치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이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 모두를 가지고 믹스업을 수행하게 되고, 언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가짜 레이블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믹스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게 믹스 매치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주는데, 이 진한 색점이 레이블 데이터, 연한 색점이 언레이블 데이터입니다. 먼저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정의했던 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에 하나를 임의로 적용을 하게 되고, 언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스토캐스틱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K번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제 다음으로 레이블 게싱과 엔트로피의 미니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주는데, 먼저 이 레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 K번 어그멘테이션 한 결과에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예측 분포를 다음과 같이 이제 도출해냅니다. 그러면 K개의 예측 분포가 있을 텐데, 해당 예측 분포들의 평균을 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를 활용해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샤프닝을 진행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레이블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이 K번 어그멘테이션 진행했던 데이터들은 모두 동일한 레이블을 공유하게 돼서 이 다음과 같이 이제 게스트들의 레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업과 로스 펑션 부분입니다. 믹스매치에서는 이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 모두를 가지고 믹스업을 수행을 하는데, 먼저 이 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미니 배치 개수 라지 B만큼의 데이터가 있고, 언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미니 배치 개수 라지 B에다가 어그멘테이션 했던 K개만큼 곱한 B 곱하기 K개만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컨캣을 해준 다음에 셔플을 하게 되고요. 이 셔플한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 개수 B개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 개수 B 곱하기 K개만큼 나눠서 이 각각에 대해서 믹스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새로 형성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게스트 레이블 경우에는 L2 로스를 통해서 이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리믹스 매치입니다. 리믹스 매치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믹스 매치의 두 가지 임프루브먼트를 제안하는 논문인데, 동일하게 이 이정훈 연구원의 세미나 자료를 참조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이 해당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입니다. 이 DA의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라서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92년에 이 브라이들이라는 사람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의 아웃풋은 인풋과 디펜던트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좋은 클래시파이어라면 prediction y가 unlabeled 데이터 x와 최대한 디펜던트 해야 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클래시파이어 p는 mutual information을 maximize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mutual information은 두 확률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을 살펴보시면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 py,x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 py와 px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둘의 KL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XY가 독립일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가 동치가 돼서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되고,
만약에 독립이 아니라면 이 KL 다이버전스가 1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해당 뮤추얼 인포메이션 소식을 이제 풀었으면 다음과 같은 이두 개의 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두 번째 텀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고 전체 식을 맥시마이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당 텀은 미니마이즈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뜯어보면 이 예측 분포에 엔트로피를 평균을 취한 값이 되는데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해야 하고 이 식의 의미는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과 동치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이 믹스매치에서 이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첫 번째 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의 경우에는 이제 X에 대해서 모든 예측 분포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주고 평균 취한 값에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해야 합니다. 한다는 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이 예측 분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예측 분포들의 평균을 취해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이 분포가 평평해지도록 만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언네블 데이터의 모든 클래스를 동일한 프리퀀시로 예측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레이블 데이터가 동일한 프리퀀시를 모두 동일한 프리퀀시를 가지기는 힘들고 만약 이 동일한 프리퀀시가 아니라면 이제 학습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언네이블 데이터가 예측 분포인 트루레이블의 분포를 언네이블 데이터에 대한 예측 분포가 이 트루레이블의 분포를 따라가도록 이 다음 수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는 것이 이 DA가 됩니다. 이 아래 수식은 제가 뒤에서 한번더 설명할 예정이라서 먼저 이 DA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Augmentation Anchoring입니다. 기존의 믹스매치에서는 이 Flip이나 Crop과 같은 Weak Augmentation을 적용을 해줬었는데 Strong Augmentation을 적용을 하니 이 클래스 정보가 훼손돼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Strong Augmentation을 적용을 하되 이 Guess Drabble은 Weak Augmentation의 결과를 이용을 해줍니다. 이 우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말의 그림이 있을 때 위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은 디스트리뷰션과 레이블을 얻고 기존의 오리지널 말 그림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8번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8번 적용한 어그멘테이션 레이블을 이 위커그멘테이션의 결과를 이용한다는 게이 어그멘테이션의 앵커링이 되고요. 참고로 이때 이제 사용하는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은 오토 어그멘트가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인데 강화 학습을 통해서 노이즈를 주고 이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찾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이 오래 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당 논문에서는 이 CT 어그먼트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L 방법론 마지막은 이 픽스매치입니다. 픽스매치에서도 이 위커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위커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트루 레이블과 프리딕트로 그 분포를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이 언네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먼저 위커그멘테이션이 된 거에 모델을 통해서 예측 분포를 도출해내고 도출한 예측 분포에서 기존에 설정했던 이 스레시홀드보다 높지 않으면 언네이블 로스를 0으로 가져가고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수도 레이블로 활용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언네이블 데이터에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거에 모델을 통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하고 만약에 그 위커 어그멘테이션으로부터 가져온 이 수도 레이블이 있다면 이 둘이 매칭되도록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픽스 매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 그림에서는 이 X축이 이터레이션이 되는데
처음에는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해서 이 모두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모델의 성능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고, 따라서 그 언레이블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이 픽스 매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방법에서는 이 람다 U를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줌으로써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학습에 이제 포함을 시켜 줬는데, 픽스 매치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불균형 데이터에서 준지도 학습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의 이제 선행 연구인 이 다프입니다. 다프의 논문 링크는 우측 상단에 제가 기재를 해두었고, 다프는 이제 DA를 이용을 하는데, DA를 이용을 해서 이 수도 레이블을 리파인하자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SSL 방법론에서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에 활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들은 결국에는 이 다수 클래스로 바이어싱 되다 보니 전체적인 성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이 다프 논문의 저자는 하이레벨 아이디어로 다음 세 가지를 가져갑니다. 이제 먼저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건이 수도 레이블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고 노이즈한 엔트리를 제거하는 부분이 되는데, 해당 부분은 좀 논문에서 언급이 굉장히 약하게만 되어 있어서 1번, 2번에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바이어싱된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을 리파인을 해주고, 이 리파인 과정에서 기존 정보, 기존에 중요했던 이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제약식을 가해준다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 이제 하이레벨 아이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풀어내는데, 이제 리파인 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자는 이 듀얼 코디네이터 어센트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유니크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 함은 언레이블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활용하는 어떠한 SSL 방법론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고,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다라는 것이 이 다프의 장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SSL 방법론의 한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불균형 비율이 150인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기존 SSL 방법론은 이제 결국에 모델이 다수 클래스에 바이어싱 되다 보니 이 수도 레이블 또한 다수 클래스로 바이어싱 돼서 불균형 비율이 150에서 1046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도 레이블은 트루 레이블 대비 더 심하게 임밸런스 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그 소수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먼저 이 A 그림을 보시면 클래스 인덱스 1이 다수 클래스가 되고 10이 소수 클래스가 되는데, 다수 클래스의 샘플 개수와 소수 클래스의 샘플 개수를 보면 극명하게 이제 불균형한 데이터임을 알수 있고요. 이때 이제 수도 레이블이 바이어싱 되는 걸 보시면 다수 클래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바이어싱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의 큘러시 개인이 소수 클래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SSL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다프를 제안을 했고, 먼저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면 K계의 클래스가 있고 레이블 데이터셋을 N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M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노테이션의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수식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수식과 이런 노테이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는 게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레벨 아이디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리파인된 수도 레이블의 분포가 언네이블 데이터의 트루 클래스 분포와 매칭되도록 해주는 부분이 이 초록색 박스입니다. 여기서 y햇m의 k는 이제 클래스 k에서 리파인된 수도 레이블의 분포라고 정의가 되고, 이 mk는 언네이블 데이터의 트루 클래스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리파인 수도 레이블의 분포와 이 언네이블 데이터의 트루 클래스 분포를 동일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이 되고, 이 mk를 구하는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의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리파인 수도 레이블과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을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제약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파란색 박스에서 이제 수식적으로 제한을 해줍니다. 보시면 y-hat-m은 이 리파인 수도 레이블을 의미를 하고, y-hat-m의 언네이블드는 기존의 SSL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해줌으로써 이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제약을 가해주고, 이때 웨이트 인 WM을 곱해주게 됩니다. WM은 이 SSL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이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의 엔트로피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컨피던트가 높을 텐데, 이제 컨피던트가 높은 값, 오리지널 수도 레이블 값을 이제 더큰 값으로 웨이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앞서서 이제 노이즈 제거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다프 알고리즘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시면,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이 리파인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야기하기 때문에 듀얼 코디네이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프를 바로 적용하기 전에 이 수도 레이블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스몰 엔트리를 제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파란색 박스가 되고요. 보시면 언네이블 데이터가 UK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수도 레이블로 활용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0으로 제거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UK는 알고리즘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Y 값을 소팅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네이블 데이터 개수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인 델타를 곱해서 델타 햇을 정의를 해주고, 이 UK는 이 델타 햇의 서브셋이 됩니다. 수식적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뭐 클래스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언네이블 데이터가 100개가 있을 때 내가 90개를 사용하고 싶다, 10개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브셋 UK를 상위 값이 큰 상위 90개에 대한 서브셋으로 이제 지정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알고리즘에서 UK에 속하는 상위 90개의 값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나머지 10개 데이터에서는 0으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한 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하이레벨 아이디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두 개를 듀얼 코디네이트 어센트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고, 이제 컨벡스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T를 10까지만 가져가도 충분히 유니크 솔루션을 찾았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프의 결과를 보시면 해당 논문에서는 이 임밸런스 레이쇼와 레이블, 언네이블 데이터를 이제 다양하게 지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밸런스 애큘러시 스코어와 지오메트릭 민 스코어를 평가 매트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평가 매트릭은 불균형 데이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트릭이 되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 대비 다프를 적용을 했을 때 모두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그 수도레이블을 리파인하는 다프와는 다르게 이 크레스트에서는 셀프 트레이닝을 할때 클래스 리밸런싱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속 클래스의 프리시즌이 높기 때문에 이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수도 레이블을 레이블 셋에 포함시켰을 때 리스크가 적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이퍼 10이고 이게 사이퍼 100인데 둘다 모두 이제 소수 클래스에서 리콜 값은 낮고 이제 프리시즌 값은 다음과 같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노테이션 한번 보면 이제 L계 클래스를 가졌고 레이블 셋을 X로 그리고 샘플 개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N으로 노테이션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N2보다 N1이 크고 NL보다 뭐 NL-1이 크다라는 가정은 이제 N1이 가장 샘플이 많은 메이저리티 클래스라는 걸 의미하고 이 NL이 소수 클래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불균형 레이쇼 감마는 이제 NL분의 N1으로 이제 정의를 할수 있겠고 unlabeled set은 U로 그리고 labeled fraction 베타는 이제 전체 샘플 대비 레이블 데이터의 개수로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스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면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에서는 이 레이블 셋으로 학습을 해서 티처 모델을 생성하고 unlabeled 데이터 UM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인 yhatm을 생성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둘을 가지고 uhat을 생성해서 기존의 레이블들 셋인 x와 x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레이블 셋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크레스트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장치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SSL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티처 모델을 생성할 때이 레이블과 이 언레이블 셋을 함께 사용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uhat을 생성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uhat에 이제 클래스 리밸런싱 룰을 통해서 서브셋인 sHat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 리밸런싱 룰이라는 거는 클래스 L의 빈도가 적을수록 더 많은 언레이블드 샘플을 이제 sHat에 추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소속 클래스에 더 많은 언레이블 샘플을 추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저자는 이 샘플링 레이트를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10개의 클래스가 있는 불균형 데이터셋이고 그 비율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속 클래스인 뮤 10은 결과적으로 1의 알파승이 나오고 이제 다수 클래스인 뮤 1은 계산을 해주면 이제 0.01의 알파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1이라면 소수 클래스에 대해서 다수 클래스보다 100배 정도 더 많은 언레이블 샘플을 sHat에 추가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레스트 플러스로 이제 앞서서 제안했던 이 크레스트에 프로그레시브 DA를 적용을 해서 수도 레이블 품질을 향상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제가 앞서서 백그라운드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이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py는 이 레이블 셋의 클래스 분포가 되고요. p-y는 unlabeled sample um의 모델 예측 분포 q의 moving average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텀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인 py를
큐에 얼라인을 시켜주는데, 그때 p-y분의 py라는 레이시오로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값을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바꾸기 위한 normalize 부분이 들어가면 q-y가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모델의 예측 분포인 q 대신에 unable 데이터에 레이블 개수로 이 q 틸다를 사용하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DA에 이 클래스 리밸런싱 스트렝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도입을 하고요.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튜닝 노비입니다. 튜닝 노블 T로 정의를 하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하는데, 핵심은 이제 타겟이었던 이 py 대신에 템퍼러처 스케일된 분포인 normalize 이 py의 t를 사용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수식처럼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이 t가 1이라면 기존의 da와 동일하게 되고, 이제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무스니스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이 소수 클래스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오버밸런스 프로블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무 많은 샘플이 마이너리티 클래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 예측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이었던 이 하이 프리시즌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저자는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리밸런싱 스트렝스를 프로그레시브하게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방법이 이제 템퍼러처 T를 제너레이션에 따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너레이션을 20G,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이 제너레이션을 G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너레이션에서 사용한 템퍼러처 값을 T min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리니어 펑션을 만들어냅니다. 해당 리니어 펑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수도레이블의 하이 프리시즌을 이제 조기에 달성을 하고, 그리고 제너레이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클래스 리밸런싱을 강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스트 탭이 이제 그 제너레이션을 조금만 진행을 해도 빠르게 학습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먼저 저자는 이 사이파 롱테일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미지된 127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이파 롱테일 그 데이터셋을 보시면, 먼저 이 클래스 임밸런스 레이쇼인 감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미지를 삭제를 하고, 실험 조건에 레이블 프랙션 베타를 추가해 주는데, 그냥 임의로 10% 30%로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크레스트는 15번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크레스트 플러스는 6번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인 픽스 매치 대비 크레스트와 크레스트 플러스에서 불균형 비율이 증가해도 모두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감마가 200보다 커지게 되면 소수 클래스의 트레이닝 샘플이 부족해서 이제 성능 하락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해주고 있는데, 저자가 먼저 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다프와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학습에서 클래스 리밸런싱을 이제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이 클래스 밸런스 로스, 샘플링, 그리고 DA, 그리고 로지드 어저스먼트를 사용한 것과 이제 함께 또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프와 비교한 것을 보시면, 베이스라인 대비 다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다프 대비 크레스트와 크레스트 플러스가 이렇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이 지도학습에서 사용되는 이런 기법들 대비 크레스트와 크레스트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더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외였던 점은 이 크레스트 플러스에 로지 어드저스먼트를 추가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 셋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해서 이미지넷 127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앞서서 보셨던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제너레이션을 3번까지 진행했던 이 장표만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테이블의 결과를 보시면 크레스트 플러스는 제너레이션을 3번까지만 진행을 해도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크레스트는 제너레이션을 3번까지 진행을 해도 그냥 DA만 사용했을 때보다도 더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제너레이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크레스트가 언제 지도학습 방법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도 함께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샘플링 레이트와 이 수도 레이블 데이터 개수를 조절해주는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앞선 수식에서 이 알파 값을 0으로 가져가면 기존의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 되고요. 그리고 알파가 작을수록 수도 레이블 샘플이 레이블 셋에 더 많이 포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알파 값이 너무 작으면 이 너무 많은 수도 레이블이 추가돼서 역으로 성능이 더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또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파 값이 너무 크면 역방향으로 바이어싱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측 그림에서 알파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 알파가 0일 때는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션이 진행되더라도 성능이 향상되지 않고,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너무 많은 특정 이제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역방향으로 바이어싱 되다 보니 여기서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실험에서는 알파가 3분의 1일 때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레시브 DA에서 적용했던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이 튜닝 노브였던 T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T가 작아질수록 강한 리밸런싱 스트렝스를 주게 되는 거고요. 우측 결과를 보시면 일단 T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특정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도 레이블링을 할때 에러가 증가하게 되면서 성능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는 T를 어떤 특정 값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색 라인과 같이, 갈색 라인이 이제 크레스트 플러스인데, 우리가 프로그레시브하게 T를 줬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퍼클래스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장표는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수 클래스와 소수 클래스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가 될 텐데, 크레스트와 크레스트 플러스를 사용을 했을 때 다수 클래스에서는 성능이 일부 하락하지만 소수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이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임밸런스 데이터 셋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자는 불균형 데이터에서 준지도 학습 기반 이 클래스 리밸런싱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불균형 데이터 셋에서도 SSL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인 이 크레스트와 이 크레스트 플러스를 제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수 클래스의 프리시즌이 높음을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메이 다수 클래스의 성능이 일부 감소하지만 이 소수 클래스에서의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추가적인 견해로는 실험에서 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 셋인 이미지넷 127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에 대한 비교 실험이나
다프에 대한 비교 실험, 그리고 지도학습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에 대한 비교 실험,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제너레이션을 에 따른 실험을 했지만 세 번까지만 반복을 해서 실험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파 데이터셋에서 크레스트 플러스의 이 로지 어드저스트먼트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언급이 없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검색해보고 찾아봤을 때는 이 로지 어드저스트먼트가 이제 포스트 프로시저다 보니, 다른 방법들은 이제 트레이닝과 뭐 트레이닝하기 전 작업들이 많은데, 이 LA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난 후에 후처리 작업 정도로 볼수 있다 보니, 크레스트 플러스에서 조금 더 보정이 더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프리시즌이 높았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전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참고 정도는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불균형 비율인 감마를 생각을 하면 한 250에서 300 정도가 되는데, 물론 해당 실험에서 250이나 300은 없지만 200의 결과를 봤을 때 전적으로 사용을 할수 없지만 정합성을 볼때 참고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